자, 30번. 최고 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최고 차항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가 있어요. 자, 이때 3차 함수 fx 위에 점 0,0 이라고 했기 때문에 3차 함수는 0,0이 지납니다. 그러면 얘에서의 접선이 x축이다. 그리고 곡선 gx 위에서의 2,0에서의 접선도 x축이다. 자, 그럼 fx 문제 봅시다. fx라는 건 3차 함수라고 했어. 근데 얘는 x축과 접합니다. 그러면 3차 함수의 기본 형태로 본다면, 일반적인 형태로 본다면 뭐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자, 얘가 x축에서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x축에서 이런 식으로 접할 수도 있어요. 맞니? 자,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거죠. 그러면 뭐 당연히 얘도 됩니다. 맞죠? 이렇게도 되죠. 자, 일단 이렇게 되는데 이 세 개 중에 우리가 판단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러면 형태를 좀 봐야 되겠죠. 자, 이때 2,0에서 y는 fx의 그 접선의 개수는 두 개가 있고, 그러면 외부의 점 2,0에서 fx의 접선을 껐는데 두 개고, fx와 gx는 오직 하나씩을 만든다. 두 개 만나는 점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일단 식부터 조금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얘는 x축에 접하기 때문에 fx라는 놈은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x제곱 접하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p. 자,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접선의 방정식이 2,0을 지나는 거잖아. 다른 말로 얘기하면 2,0에서 접선을 끊는 게 fx의 접선이니까, 아, 여기에 접선의 방식을 구한 다음에 2,0을 집어넣으면 두 개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일단 fx, 자, 미분부터 해봅시다. 방정식 구하려고. 얘 미분하면 3x제곱, 자, x3제곱이니까 3x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px제곱이니까 2px가 되겠죠. 됐니? 그 다음 얘가 기울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접선의 방식을 구할게요. 접선의 방정식은, 접선의 방식은 y는, 자, 뭐 t값을 따라서 정리한다면 3t제곱 플러스 2pt, 이게 지금 뭐가 되고요? 기울기가 되고요. x-t 접점. 자, t, 뭐예요? t, t제곱 플러스 t제곱이죠. 자, 여기까지 나오네요. 그 다음 얘가 2,0에서 접선을 끄면 2,0에서 fx의 그 접선이 두 개라 했기 때문에 일단 2,0 무조건 지납니다. 그래서 2, 0 때려 집어넣겠습니다. 2, 0 때려 집어넣으면, 잡아, 0은 x에 2 집어넣으면, 자, 여기 2 집어넣었어요. 쌤 바로 문제 풀게요. 6t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pt 그 다음에 t 곱하면 마이너스 3t3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pt제곱 그 다음에 t3제곱 플러스 pt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계속 정리할게요. 3차는 얘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 2차는 얘랑 얘랑 얘죠. 자, 이거 두 개부터 마이너스 p 6이니까요 얘는 6-p의 t제곱. 그 다음에 1차는 얘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4pt. 무슨 얘기입니까? t로 묶어내면요, 자, t로 묶어내면, 아, 쌤이 t 잘 안 잡았네요. 마이너스 2네요. 저 요거 요거 있으니까요. 자, 그럼 t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2t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p의 t 그 다음에 플러스 4p는요, 이래야 되겠네요. 맞죠? 자, 일단 그냥 봐봐.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생겨요. 봐봐. 얘가 0 된다 그러면요, t가 0이면 돼요. 자, t가 0이면 지금 서로 다른 해가 두 개가 생겨야 되죠. 접선의 개수가 2니까요. 그래서 이쪽에도 0이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러면 얘 0 집어넣어 버리면 t가 0이라면 가져간 겁니다. t가 0이라면, 아, 여기도 충분히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해가 두 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도 0 집어넣어 버리면 p도 0이 돼야 되죠. 만약에 t가 0이 아니라면요, 자, t가 0이 아니라면, 자, 이거는 0이 아니에요. 그럼 이 식에서 충분히 나와야 돼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 시기에도 중국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시 정량 어떻게 돼? 이거 판매식 써야 되겠다, 맞지? 판매식 쓰면요, 6-P의 제곱. 맞죠? 자, 6-P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32P. 가 연대야 돼. 결론적으로 이거 정리하려고 하면 P제곱 마이너스 12에 플러스 20P죠. 플러스 36이 0이라는 말이고 P 플러스 2, P 플러스 18은 0이. 그래서 이쪽에서 만들어졌을 때 P는요. 마이너스 2 또는 P는 마이너스 18입니다. 자 그러면 자 정리 다시 해보죠. 지금 F에서 만들 수 있는 거 가지고 내가 P값 3개를 찾아놨는데 지금 GX는 안 보였잖아, 맞지? 그럼 GX도 한번 보자. GX는 봐봐, 똑같이 할게요. 2,0에서의 접선이 X축이네. 그럼 얘는 2,0에서 접하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X축값. 식 자체는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1이고 X-2의 제곱.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근데 봐봐, 내가 지금 이 그래프를 대충 그려볼게요. 대충 그려보면 얘가 2,0이야. 그럼 얘 그래프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맞죠? 대충 그립니다. 근데 fx가요 3차 함수야. 3차 함수인데 이놈과 다 보면 fx와 gx는 오직 하나의 식으로 가져야 돼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근데 0,0에서 접하고 있기 때문에 3차 함수가 봐봐, 만약에 이놈이 마이너스 2라고 하게 되면 보세요, x제곱에 x-2가 되어버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0에서 접하고 그리고 2를 지나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버려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교점이 3개나 생기겠죠. 이거 나중에 해서 만날 거니까. 그 다음 만약에 18이 되버리면 더 문제가 생겨요. X-18로 되버리면 여기 18이 뒤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나와버려요. 얘도 마찬가지 3개죠. 결론적으로 지금 얘는 성립 안 한다. 그러면 T가 여길 때 이쪽에서 T 0 나와야 되는데 중부 나와야 되니까 그럼 0 나와서 일단 P가 0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요, 선생님 그래프를 그리면 P가 0 돼버리면 얘는 X3제곱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결론적으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2 있으면 얘는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성립되겠죠. 자, 대략 그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래프겠구나. 얘가 F고, 얘는 X3제곱이고, 얘는 G고, 마이너스 X-2의 제곱이고, 자,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 정도까지 내가 알아냈습니다. 이다, 형태를 보니까, X가 0보다 큰 부분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러한 직선의 방식인데, 이 직선은 GX보다는 높이 있고, FX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딱 봐도 접할 때 얘기한 거잖아. 그러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2를 Y절편으로 지나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라면 이 점을 기준으로 최대치는 요렇게 내려오는 거겠죠. 그리고 최고치는요, 네, 아마 대충 그려도, 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얘는 최소치는 이렇게 지나는 거란 말이야. 여기 접점으로, 여기 얘가 접점으로. 그러면 이 사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울기 K값이고 그 K값의 최대와 최소값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실제 기울기 K의 최대값은 K가 알파일 때는 여기고 K가 베타일 때는 여기겠죠. 문제에서 언급하는 알파, 베타를 빼라 했기 때문에 K값만 구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일단 다시 봅니다. 얘는요, 마이너스, 아까 우리 직선 구해놨죠? 직선의 방식 있죠? 여기 구해놨죠? 맞죠? 직선의 방식 여기 구해놨죠? 여기인데, 얘가 지금 어번엔 0, 마이너스 2를 지나는 거잖아. 그래서, 노식 정리해서 0, 마이너스 2 대입시켜봅시다. 그러면 그때 기울기가 나오겠죠, 직선에. 자, 그 직선의 기울기가 앞에 있고, 0, 마이너스 2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는 0 집어넣었어요. X 0 집어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T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T랑 곱하면, 마이너스 3t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t랑 얘 곱하면, 자, 그리고 p가 0이었어요. 그럼 이것도 날아가네요. 이것도 날아가고 이것도 날아가네. 그럼 끝났네요. 그 다음에 플러스 t 세제곱이네요. 그러면 아, 얘는 마이너스 2t 세제곱이 마이너스 2니까 t 세제곱이 1이고요. t 값은 1이네. 이해됩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이야. 됐니? 그러면 t에 1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나오겠죠. 요게 기울기거든, 지금. 맞지? 직선의 식이 지금 여기 기울기거든. 1 집어넣으면 얼마 될 거예요? 3 나오겠죠, 3. 그래서 아 이때 직선의 방식의 기울기는 3이에요, 3. 그럼
그럼 최대값 한번 구해줄거요. 최소값 한번 구해봅시다. 최소값. 그 다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직선식을 알잖아. kx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인데 이 직선과 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는 곡선의 접합으로 한다 하면 연립하면 되죠. 자, 이왕하면 x제곱 요거 이왕했습니다.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그리고 플러스 kx 마이너스 2는 0이고 자, 정리 계속합니다. 정리하면 k-4의 x 플러스 2는 0입니다. 어차피 접하려면요 이게 판별식과 연결하죠. 중근과제잖아. 또 마찬가지. 그래서 어떻게 되래? k-4이기 때문에 아, 예, k-4의 제곱 판별식입니다. d는 k-4의 제곱 마이너스 8은 0이고 정리합시다. k-4는 자, 바로 할게요. 이거 넘어가면 8이죠. 맞지? 제곱 됐으니까 2분 2로 되버립니다. 뿔바 2분 2고 K는 4 뿔바 2분 2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식에서 성립하는 건요 4 플러스 2분 2가 되버리면 이 4보다 더 높아져요. 맞지? 어디에서? 더 높아져서 이거하고 이 밑에서 이렇게 만나겠지. 그러니까 플러스 되면 안 되고요. 문제에서 나오는 아, 여기서 K는 3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아, K는 어떻게 돼야 돼요? 4 마이너스 2분 2구나. 자, 그래서 베타값은 4-2루트 2가 됩니다. 자, 이때 베타값은 4-2루트 2. 이때 문제에서 알파에서 베타 빼려요. 3에서 4-2루트 2 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루트 2죠. 문제에서 이거 제곱해서 더하랬기 때문에 답은 5가 나옵니다. 내용 이것도 실제로 뭐 너무 꼬아서 넣은 건 아닙니다. 맞죠? 문제에서 조금 줄고 다 줘놓고 됐죠? 일반적으로 우리 모의고사 때 준비했던 내용들 그런 문제들하고 연관되는 거 많죠 지금?